안녕하세요, 나상호입니다. 일단 미러키 6월 선수상에 뽑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아직 많이 부족한 저지만 또 팬분들이 이렇게 상을 주신 만큼 제가 그 보답으로 팀이 또 승리할 수 있게, 우리 팀이 더 올라갈 수 있게끔 팀에 헌신을 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뭐 형들로부터 뭐 다 잡고 또 밑에 저부터 영욱이까지 또 후보 선수들까지 한 마음이 돼서 저는 승리를 가져올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울산전도 팀이 하나가 되어서 끈끈하게 또 일단 수비 조직력부터 다듬어서 울산전도 승리로 가져올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근데 뭐 초반에는 성적이 좋다가 지금은 성적이 많이 좋지 않은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팬분들이 많이 응원을 해주시고 또 기다려주신 만큼 최근에 뭐 승리를 했고 앞으로도 마지막 남은 경기까지 저희 선수들도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할 테니까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중요할 것 같아서 일단 뭐 보양식이라든지 많이 선수들끼리 잘 챙겨 먹고 또 그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한 경기 한 경기 매 경기 최선을 다한다는 생각으로 그 준비 과정이 잘 돼 있다면 저희는 꼭 승리로 가져올 수 있으니까 준비 과정부터 선수들끼리 최선을 다하면 좋은 경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좋지 않은 경기 결과를 가져오고 13경기 만에 승리를 가져오게 됐는데, 일단 저 선수로서도 팬분들께 너무 죄송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남은 경기가 있는 만큼 저희도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할 테니까 팬분들도 항상 꾸준하게 저희를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데요, 이거? 근데 용어를 뭔지 몰라가지고 제가 이게 뭐라 설명을 말씀드려. 뭐 바주카 포스 하는 건가? 가을에 훈련할 때 네. 가격 떨어져 있으면. 아, 그럼 제가 미리 나와가지고 그러면 이제 운동장 이렇게. 됐다. 오. 감사하겠습니다. 오, 이건 더 센데요? 나이스. 이거는 휴지 꽉티슈 같은데 지금 땀이 나는 관계로 좀 땀 좀 닦겠습니다. 진짜 근데 이거는 집에 가서 써도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이거는 라디오 겸 스피커라고 들었는데 이게 바로 켜지는 건가요? 이거 위성 상황이 좀 안 좋은 관계로. 오, 잘 나온. SBS 파워 FM입니다. HLSQ. 고등학교 때, 아 중학교 때인데 이제 차를 타고 출근을 시켜줘요. 좀 거리가 있었어가지고 코치님이. 근데 그거 들을 때마다 맨날 라디오를 틀고 가는데 뭔가 거기서 거기서도 광고가 나요. 항상 듣던 막 치과 광고였는데 그 멜로디까지 제가 기억할 정도로. 아, 이거는 여러 개 들어있는 손소독제라고 하는데 한번 개봉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줘야 되나? 아 이렇게. 오 이거 감 휴대용으로 진짜 좋은 것 같은데. 그다음 이 모자. 제가 원래 모자를 진짜 안 어울려요. 제가 그래서 모자를 안 쓰고 다니는데 그래도 한번 착용해 보겠습니다. 예, 돌렸어야 되나? 제가 진짜 모자를 안 써가지고 그래도 이 디자인 자체는 근데 진짜 이쁜 것 같아요. 심플하니. 쿨토시. 이거는 근데 만약에 제가 지금 이 나시 입은 상태로 이거 차고 운동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바로 그냥 착용하고 운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는 아 이렇게 뭔가 좀 공사장 나간 사람 같아요. 이거는 저희 할머니나 밭에 막 일하실 때 할아버지나 그럴 때 필요할 것 같아요. 자, 다 소개를 드렸습니다. 선물을 제공해 주신 미러키에게도 감사드리고요. 또 뽑아주신 팬분들께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 항상 노력을 하고 최선을 다하는 선수 나상호가 될 거고 앞으로 있을 울산 경기 남은 경기에서도 꼭 최선을 다할 테니까 많이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